5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그럼요, 성령의 날이잖아요. 진정한 성인이 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. 여러분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성년의 날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? 향수가 있죠. 그리고 장미꽃과 키스도 있죠. 아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화 간신이 있습니다. 5월에 개봉하죠? 네, 진정한 성인이 되신 여러분 극장으로 오셔서요 당당히 또 영화 간신 보십시오. 영화 간신 많이 사랑해주세요. 바이바이.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. 이거야말로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. 우리를 소인이라고 칭했던 놈들 모두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. 전하를 위해 신명을 다했사옵니다.